그렇지 뭐. 좋잖아요. 이런 거 하려고 왔는 거 아닌가?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현지 시각 오전 11시 20분에서 30분 사이. 여기는, 네. 바닷가. 베트남 다낭 미케비치 되겠습니다. 돌이죠, 돌. 돌. 짓다만, 아직 짓고 있는, 호텔 건축물, 해변 주위, 그리고 파도가 치는 미케비치 해변입니다. 맨발 걷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몸에 좋다 해서 맨발 걷기.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배도 좀 끄떨이고. 와, 파도 한번 보세요. 저쪽에 저 너머 파도는 저쪽에 너머의 파도 높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저 바깥쪽 바다 쪽에 파도 사이즈가 정말 높아요. 파고가. 저기가 영웅사 뭐 하는데. 예, 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영웅사예요. 영웅사, 예. 네. 맞아요. 진짜 대박 큰 거야. 엄마 아빠 애기 모양이군요. 사진사. 가족이 모양입니다. 가족. 애기하고 엄마 아빠. 그렇죠. 인도인데 이상한데. 인도 뭐 인도인데. 부족이나 이런 게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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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저 바깥쪽 바다 그 파도 높이 치는 거 보면은 아우 아찔할 정도로 사이즈가 높아요. 또 온다 또 온다. 아이고 훅 들어와. 모래를 먹으면서. 그렇죠. 야, 여기 뭐, 피치 하나 빌려서, 집간 먹고, 좀, 물거리다가. 그렇죠. 마인의 하루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그죠? 그니까, 저는 가능하죠. 30일 중에 하루 떼는 정도야, 뭐, 완전 그냥. 없앤다 생각하고 빈둥빈둥 사무실 해요 이런 데 와서 빈. 관광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네. 하루 정도는. 이게 미케비치 앞으로 가는 이유가 그거니까. 미케비치 누려야지. 미케비치 해변 숙소의 장점을 누려야죠. 와. 야, 소감. 아, 소감. 그러면은 몇 피어? 소감. 맞아. 발이 쭉 꺼지니까. 우와. 놓치기 조심해요. 우와. 봐, 이만큼이었어. 맞아. 훅 들어가. 네. 훅 빠지면서 들어가. 왜 그래, 순간적으로 아까 전에 발 찍다가 갑자기 훅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니까? 맞아, 훅 들어가, 훅. 네. 발이 확 빠져. 네. 우와. 맞죠? 우와. 이게 잘못하면 훅 뜨고. 넘어져. 네. 균형을.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훅 뜨고 깜짝 놀랐잖아. 균형을 잃어버리고. 네. 넘어지기 딱 좋아요. 쟤는 아니까. 선배도 안 하고 저기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자기 돗자리 갖고 오는 건 또 여기는 아무도 뭐 돈 내라 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자리세 이런 데는 없어요. 내 선배들 세금은 돈 내고 하겠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위에 저기 이제 그거 있고 지붕 있고 저는 근데 별로 안 비싸요. 제 경험상 얼마 비싸지 않아요 저거. 워낙 많고.
그랬어. 와! 와, 와,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오, 또 온다, 오! 발 막 빠져. 그렇지, 그렇지. 쑥, 쑥 들어가, 밑으로. 이야. 대박, 대박. 대박입니다. 이상.